우리는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마다 다른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절은 봄부터 겨울까지 차례로 오지만은 인생의 계절은 순서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어떤 말보다 자연이 내어주는 너른 품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바다입니다. 바닷길을 따라 이어져 오는 이렇게 동백길, 꽃길 60미라고도 불리우는 예쁜 바닷길. 아, 산양 일주도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막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통영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도해와 통영과 나눌 아주 재미있는 수다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자, 가보시죠. Let's go! 한국의 나폴리, 한류 수도의 심장, 바다의 땅, 모두 통영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렇게 통영만큼 다양한 별칭을 가진 것도 드물 거예요.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말이죠. 애쓰지 않아도 걷다 보면 작품처럼 펼쳐지는 풍경이 인상적인 통영, 그 겨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바다 좋네요. 역시 통영바다야. 어? 그냥 통영바다 그 고유의 향이, 짭조름한 향이 쫙 풍겨오는데. 야, 그나저나 여기서 내가 굴 따라갈 양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조선생님, 얘기입니다, 얘기. 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지금 저 기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 통영에 오셔서 예. 굴 양책장에는 굴을 안 보시면 예. 통영 여행을 포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하고 오늘 그 굴 따는 작업장하고 굴 까는 작업장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럼 굴 따라 가시죠, 뭐. 아, 예, 그 좋습니다. 자, 갑시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가세요. 네, 일로 가시죠. 따라갈게요. 네, 네. 자, 자, 자. 겨울에 통영하면은 거두절미하고 곧장 바다로 나가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약 70%를 책임지는 통영의 진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이야, 쪽빛 바다 위에요 장관이 펼쳐집니다. 청정해역인 통영바다가 키워내는 굴이 굴이다 보니까 국내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스타. 먼저 굴 양식계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무슨 굴이라고? 개체굴이라고 합니다. 어, 개체굴. 개체굴이 뭐예요? 개체, 한 개체 두 개. 아, 한 개. 개체굴이라고 개체. 한 개 두 개 할 때 개체. 예. 개체. 이 굴의 컨셉은 자연 돌굴을, 자연산 돌굴을 아. 바다 어장에서 이제 키우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파도에 의해서 이게 바스켓이 흔들리면서 안에 있는 굴들이 구르면서 표면이 맨들맨들해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네네. 둥글둥글 굴러야 되는 거구나. 예. 사장님, 예. 이 개체굴 내 작업을 좀 제가 해볼 수 있어, 손수? 아, 이거 한번 해주시면 저는 더 고맙습니다. 일당이 바다에 왔으니까 이 개체굴이 어떤 것인지 예. 이 개체굴 작업을 위해서 제가 손수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털면 됩니다. 양식용 줄에다가 굴을 부착해가지고 다발로 키워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줄에 붙이지 않고 개별로 키우는 것이 개체굴이에요. 굴이 따로 성장해 겉과 속 모양이 일정하다고 그러네요. 맹글맹글, 아, 이쁘다. 한번 저 그 굴 좀 맛을 봐도 되나요? 네.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찬 속살 보이시죠? 맛이요? 아, 제 표정이 말해주잖아요.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 열심히 키운 맛이 있어요. 예. 짭짤해보지만은, 아, 향이, 이 개체굴의 매력이 뭐예요? 일반 굴에 비해서. 모양에게 충실한 거거든요. 아, 모양에 충실하다. 어느 사이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더 커도 안 돼? 3대 2대 1. 아, 3대 2대 1. 비율이 있고. 예. 그리고 깠을 때. 전체에서 굴알이 90%가 차야 돼. 아, 굴알이 80, 90% 차야 된다? 예, 껍질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예전에 드신 자연산 돌굴. 예, 다들 자연산. 그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옛날에 먹어봤던. 네. 앞으로 이거
어때요, 가능성이? 다른 굴에 비해서. 지금 알꿀은 이제 수출이 더 이상 이제 안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예. 통할 수 있는 굴입니다. 예. 맑고 깨끗한 한려수도가 선사하는 통영 개체굴. 전 세계를 호령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체굴 보셨으니까 예.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등해굴 보러 가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시중에서 자주 접하는 굴. 우리 네네. 통영의 자랑. 네. 통영의 자랑. 알꿀. 알꿀. 한려수도의 네. 보물. 아, 한려수도의 보물. 네. 좀 보여주시죠. 예, 가시죠. 예, 가요.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예. 아, 맛 좋네. 섬과 섬 사이 연결되는 조류로 어패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통영. 이야, 이게 다 굴밭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북표가 떠 있는 곳이 굴양시장입니다. 네, 저 끝에. 네, 네. 저 끝에. 예, 전부 굴양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보이는 게 다. 좀 전에 이제 개체굴 보셨지 않습니까? 네, 봤죠. 지금은 같은 수확 시기지만 네. 등이굴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등이굴. 네, 등이굴이라는 건 뭐가 특징이 네. 뭐예요? 부표에 로프를 매달아가지고 굴을 네. 들여서 키우는데 아. 한 등이 한 등이씩 해서 약 한 25개 등이가 등이, 있거든요. 등이 등이 자연적인 아주 자연적인 천혜의 환경에서 이렇게 영양량이 많은 바다에 그렇게 같이 키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여기 천혜의 네네. 천혜의 통영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 환경 너무 좋아서. 통영 앞바다는 네. 미국 FDA가 지정하는 청정해역이거든요. 예. 예, 동쪽은 낙동강이 있고 예. 서쪽에는 섬진강이 있어가지고 네. 예, 육지로부터 많은 영양용이 바다에 들어오고 예. 또 통영만 하더라도 57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하네. 여름에 태풍의 피해를 좀 막아주고 예. 또 조류 소통이 좋고 수심이 적당해서 네. 통영굴이 세계굴이고 세계굴이 예. 통영굴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 귀한 굴을 제가 지금 볼 시간인데 네. 자 등이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네. 자, 바닷속에 좀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나? 그건 아니죠? 아니죠. 기계로 가지고 일단 끌어올려서 예. 저희들이 예, 이렇게 선생님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야! 와, 선생님 정말 좋은 굴입니다. 신났다!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야, 야. 하나, 둘, 셋. 엄청 야, 아이고,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응? 통영의 겨울 바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보시면 예. 아주 그 촉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자라면 더 크겠지만 지금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 좋은 상태예요? 네네. 한번 까보실까요? 야. 한번 까보시죠. 추운 바닷물 속에서 갓 건져 올린 통영굴. 뽀얀 속살을 꽃피우는 입맛을 제가 놓칠 수 없지요. 야, 가히 바다의 우유로 부를만 합니다. 야, 싱싱하다. 맛이. 굴에는 아연하고 예. 글리코겐,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지금 면역력이 가장 약할 때 먹는 식품으로 겨울철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뭐 비료나 사료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우기 때문에 통영굴이 아주 맛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먹을 때인가요? 아, 지금 제철이죠. 요즘 제철이야? 지금부터 4월 5월까지는 4월까지? 예, 아주 맛있고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요즘이 제일 좋은 계절이고. 네네. 이게 이제 굴이 여름에 알을 낳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축적을 납니다. 네. 지금 이 계절이 알이 굴 때라는 네. 말씀하신 네. 거지? 찬바람이 날 때 굴이 제일 맛과 향이 좋습니다. 깨끗한 수질을 인정받은 통영 다섯 개 해역은 통영굴의 든든한 보증수표. 이제 곱게 단장해가지고 전국으로 나갈 채비를 하는 박신장으로 갑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굴 껍질을 벗기는 곳. 아, 이곳에 그래서 박신이라는 박신을 굴을 벗긴다. 굴을 깐다. 박신장은 굴 까는 장소. 아, 기계가 있는 곳. 아, 이야, 대단하네요. 제가 알기에는 이 굴 껍질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래요. 이걸 다 나중에는 쓸모가 다해서 용도가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이제 굴 껍질 벗기는 곳인데 저게 박신장이라고 하는 곳인 모양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매년 이맘때 통영에서 가장 바쁘다는 박신장. 우와, 이거 뭐야?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굴 깐 거를 어? 처리
세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굴 깐 거를 아줌마들이. 아, 굴 세척하는 거? 네네. 아, 굴을 깐 거 세척한다?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저 안에서 뭐 하고 계시는 지금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박씨를 하고 있는 굴 까는 현장입니다. 여기. 아, 굴 까는 네. 현장? 네네네. 야, 이거 TV에서나 봤고 뉴스에서나 봤지?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통영 박신장의 작업 스케일은 보시는 것처럼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굴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이분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12만 통영 인구 중에 2만 명 이상이 굴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니 굴이 통영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또 일단 모든 거 장비를 차려 입었으니까. 네네. 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예. 예. 네네. 뭐 이건 뭐 쉬운 거 같은데 뭐. 이것도 눈이 있어요. 그 눈. 네. 이쪽으로 끝으로 칼을 갖다 너무 세우시지 말고 옆으로. 아,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아, 됐다. 네. 성공이네요. 됐다. 성공. 네. 일단 하나는 성공했어. 네. 아, 이건 상품이 될 수 있는 네네. 것 같아.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실장님. 네. 이거 까는데. 네. 하루에 얼마나 이거 벗기세요? 양이 아, 얼마나 돼? 우리 아줌마들은 네. 하루에 50kg에서 뭐 50kg? 네, 70kg. 많이 까는 사람은 한 80kg도 까요. 80kg면 네네. 돈 액수는 얼마나 나와? 액수는 하루하루 달달이 말고 달라요. 단가가. 아, 단가가 다르다고? 네네. 굴 가격이 오르면은 네. 단가도 또 좀 많고. 예. 또 굴 가격이 내려가면 단가도 적고 그래요. 이것도 잘 까는 분이 따로 계시죠? 그렇죠. 하루 양이 아.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네네네. 어, 이것도 어떻게 까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배워야 되나? 아니면 오랜 숙련이 돼야 되는 거니? 근데 이게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예. 능숙하게 자기 아이디로 노력하면은 많이 벌이죠. 시합 좀 해볼걸? 그럼 시합 좀 해보시겠어요? 예, 예, 그럼. 그런데 저는 시합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선생님만 지켜보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예. 얼마나 까시는지 저는 지켜볼게요. 나를 지켜본다고? 네네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해보지 뭐. 일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최주봉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오랜만에 통영굴 앞에서 잠자고 있던 승부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굴 까기에 집중. 이제 해볼 만하다 싶었는데 땡. 선생님, 예. 이제 10분 끝났어요. 왜? 벌써 이제 끝났다고. 예예. 예. 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거. 하나만요? 이거 마지막. 네, 까보세요. 근데 아. 선생님. 야, 10분 동안 까가지고 1kg도 네. 이거 못 돼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kg도 못 돼요? 네네네. 선생님 지금 이거 상품이라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디다 못 먹어요. 안 돼? 네네. 택배라든지 우리가 드시려면 이거 먹겠어요? 이 상처가 나서 선생님이 까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깐 거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렇게. 어, 이렇게 까야 되는데. 네네네. 예, 아무튼 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네네, 예, 이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네. 이 숙달되게 좀 여러 번 예, 예, 그래도 며칠 동안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당장 와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예. 오늘 오시고 고생하셨어요. 예, 저는요 네. 여기 오시는 엄마들이나 이 주부님들이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분들이 깔 때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 깔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어려운 거, 이 고충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이 굴 드실 때는 네. 이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고 굴 까시고 이 박신 오는 분들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 이만큼 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엄마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치열한 박신장만큼 뜨거운 현장을 만날 차례. 통영 곳곳에서 작업한 명품굴 경매장으로 헤쳐모여. 다들 언제 물건을 확인했는지 이 속전속결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요. 경매 진행하는 방법 보니까요. 예, 예. 재미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암호와 은호 사용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저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경매법은 호가식으로 해서 호가수지식입니다. 말로 말하고 손가락을 내서 경매가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단가를 말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가 없이 그냥 저희가 말하는 말은 그냥 추임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임새? 예, 추임새를 들게 하고 그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서 낙찰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물을 천매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직장인분들은 일단 돈 많이 내시면 좋은 제일 좋은 꿀 사시는 거예요. 아, 돈 많이 내면 좋은 꿀. 예. 그리고 막 미리 오셔가지고 뭐 태가 좋고 알이 좋고 그런 꿀들을 미리 자기 수치를 다 적어놓습니다. 아, 이 꿀은 좋다 안 좋다를 다 적어놓으셔가지고 아, 다 한 번 이렇게 보는군요. 예, 다 일찍 오시가 다 훑어보시죠. 아, 미리 보고 미리 다 보시고 키로수가 얼마다, 네. 색깔이 어떻다는 다 보시고 난 뒤 다 수첩에 적어놨다가 그 꿀이 들리면 그 꿀을 손가락을 뭐 수지를 내서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예, 오늘 보시니까 오늘 들어온 꿀이 오늘 최상급이 다 들어왔어요. 최상급이에요? 예, 예. 그럼 오늘 사시는 분들은 아주 따봉이네. 네. 그럼 오늘 또 도해지로 또 배송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차는 출발해야 되니까 경매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빨리 좀 경매를 빨리 하고 빨리 배송을 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남해 바다의 진미 통영굴은 하루 두 번의 경매를 통해 전국 각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선하니 향으로 먹는다는 굴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겠어요. 조합장님이 어떤 굴을 우리가 고를 때 어떤 굴을 골라야 좋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흔히들 시장에서는 굴 태가 그러니까 아감입니다. 태가 검은 것이 좋다 하는데 그 프랑크톤은 따라서 약간 노리꾸리한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이됐든 간에 꿀이 알이 통실통실하고 통실통실 그렇게 해야 아주 신선도가 좋은 거고 좋은 겁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이 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이 굴의 통영굴의 매력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네네. 미국 FDA가 세계적으로 지금 지정한 해역이 네 개뿐이 없습니다. 예, 네 개 중에서도 유일한 아시아는 또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 예, 우리나라에 이거 청정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굴이 되고 또 굴은 막 생굴도 맛이 있지만도 우리가 살금 데쳐 먹으면 더더욱 더 맛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데쳐 먹으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데쳐도 좋다는 거. 생굴도 뭐 괜찮고. 예, 괜찮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지금까지 조합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의 겨울 대표선수의 탄생 과정을 지켜봤으니 저도 이제 맛있게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명소 발견! 걷다 보면 이런 장소가 쏙쏙 눈에 들어와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통영의 한산대첩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군하고 전투하는 장면을 이 판옥선 위에서, 배후 위에서 재구성해가지고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늠름합니까, 이순신 양군.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침부터 열심히 굴을 캤더니 굴맛에 대한 꿀맛 같은 기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저를 위해 브라보! 분위기부터 남다른 굴코스 요리 한 상이 차려졌어요. 와... 자, 2022년 새해 이민년이 들어와서 첫 번째 받아보는 최주봉의 한감날입니다. 이게 무슨 상차림이라고 내가 불러야 되나? 아, 이건 뭐? 저희 가게만의 그 굴코스. 아, 굴코스? 네네네. 그 먹는 방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코스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일단 거지? 일단 통영하면 또 굴이 또 대표적인 그 대표 제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굴이 또 대표적인 음식이죠. 일단 그래서 생굴부터 먼저 드시는 게 시작한 게 좋습니다. 아, 이걸 이 코스에 이게 먹는 순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생굴부터. 네네. 어떻게 먹습니까? 생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장으로 마치 생굴을 찍어 드시잖아요. 또 저희 가게는 초장으로 안 하고 또 저희 가게만의 소스 그다음에 이렇게 매운 소스 같이 이렇게 때려서 드시고 소스로. 네네. 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 한번 좀. 매일 들여오는 싱싱한 굴에다가 특제 소스와 레몬즙, 매운 소스의 조합이라 와 좋은데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호로록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 젓가락으로 호로록 된다. 야, 마시듯이 통영에 와서 먹는 이 굴 먹는 방법도 새로 배웁니다. 그동안에는 초장만 찍어서 먹었는데 이게 새로운 방법인데 호로록. 네네. 맛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상큼하고 바다 향이 물씬 풍겨가지고 미각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미각을 깨우쳐줘. 식전을 돋구게 하는 약간 새콤한 소스로 먼저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식감을 진짜 깨워주는구나. 그다음에는 이제
굴전을 먼저 또 어떤 굴전을 네. 먹고 어. 그 다음에는 굴무침 이렇게 굴무침 이렇게. 네. 일단 굴로 입맛을 돋구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여기에 메인은 오늘 뭐예요 메인은 어떤 게 메인이야 메인은 저희가 또 이게 대표적으로 또 가리비 굴 버터구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굴요리 버터 네. 버터 굴요리 네 여기 소스가 뭐 들어갔어요 소스는 여기 찍어 드시고 찍어 먹어야 네. 되나 가리비와 굴이 눈 맞았다. 특유의 풍미를 자랑하는 버터를 올려 부드럽게 구워내면 기념하고 싶은 특별한 맛으로 탄생. 근데 네네. 뭐 3대째 한다고 누가 그러대? 아, 3대째 이제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음식을 하셨는데 예. 제 외할머니는 식당을 따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마을에서 그 주변 잔치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도맡아서 하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소식이 있었죠. 네,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계속 해오셨고. 네.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외식업 외식 사업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직하고 통영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엄마하고 같이 하고. 네네네. 아 그러군요. 3대째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요건 뭐예요? 요거는 해물 된장찌개인데. 해물 된장찌개. 네. 이제 앞쪽에 드신 메뉴를 깔끔하게 또 한식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밥 좀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고추장 있나? 아니 그 저희는 여기 양념 간장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비벼 드시는 본연의 맛을 좀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고추장보다는 저희 양념 간장으로 가볍게. 아 고추장을 안 넣고 양념 간장을 넣는구나.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 등 영양을 가득 품고 있는 굴. 양념 간장을 넣고 쑥쑥 비벼주기만 하면 밥심을 제대로 만끽하게 됩니다. 좋은데요? 아, 이것도 진짜 칼칼하네요. 네. 여기 그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청양고추도 그런지? 들어가고. 응? 네. 또 해물 육수를 직접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뭐 별 해물이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구나. 아,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주 업그레이드된 음식을. 한상 차림을 먹는데 아주 딱 그게 건강상 차림이에요. 제철 음식이 먹는 게 제일 건강한 식품이죠.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엄마의 품처럼 너른 통영바다가 고마워지는 굴이었습니다. 푸짐한 통영굴 요리를 먹었으니까 이제 든든한 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관광도시 통영답게 한산대척광장에 오시면 폴라로이드와 돗자리 등 여행객을 위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관광객과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 오신 분들이 여행을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여행 관련 물품들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인 짐 보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좀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길의 매력은 다양한 자연 풍광을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통영에 왔다면 반드시 야경 산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세계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남망산 조각공원이 밤만 되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빛의 정원으로 달바꿈하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있던 사이에 드디어 통영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통영의 밤. 길동무를 만나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예예. 예. 자, 여기가 어떤 곳인데 이렇게 손님들이 많고 줄 서 있어요? 아, 일단 뭐. 야간 테마파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테마파크. 남망산 조각공원의 1.5km를 따라 이어지는 빛의 산책로. 소나무와 버나무가 우거진 남망산은 강구안을 한눈에 담으면서 한류수도의 절경까지 바라볼 수 있는 통영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야, 여기가요. 야경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눈 뗄 수 없는 게 통영이구만. 와, 통영이 참 예쁘죠. 예. 너무 예쁘고 즐거워요. 그렇죠. 너무 즐거워. 예. 또 앞에 가셔서 또 체험 한번 하러 가시겠습니까? 이쪽에? 예, 예. 네, 가시죠. 예. 체험하러. 일몰 이후부터 시작하는 이곳은 15개 주제로 이어진 산책로에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봤다 하면 시선을 떼기 어려워요.
살며시 들어오는 바다 향기에 밤 하늘을 수놓은 빛의 향연까지 그야말로 선물 같은 밤입니다. 야, 이거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손주들이 참 좋아하는 예, 방구나무입니다. 예.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 발상 자체가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기들을 위해서. 어? 아니, 어른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뭐. 예. 통영을 대표하는 벽화 마을인 동피랑과 서피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국내 최대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인데요. 통영항과 오광대 등 통영수럼까지 더해져가지고 통영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즐거워서 네. 이거 안 보고 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고 즐겁잖아요. 예. 그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산책길? 예, 일단은 여기는 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반 공원입니다. 일반 공원. 예. 밤에는 완전히 요술로 변하는 거, 요술쟁이 예, 막. 그렇죠 이제. 와, 요술공원. 예, 이렇게. 밤에만. 예, 밤에만. 야. 화려한 바다 경관과 함께 통영에서의 첫날 밤은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미항의 도시 통영의 매력을 느끼러 중림항으로 왔어요. 통영의 나폴리 통영항에서 요트를 타고 오늘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환상적인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 오늘 저와 함께 동반해 주실 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네네. 환영합니다. 자, 저 오늘 요트 투어를 이게 하려고 하시죠? 예, 분위기 있게 오. 음악 들으시면서 예. 일출을 한번 세해서 보시도록 하죠. 야, 음악도 들을 거 있을 수 있고 예, 예. 아주 환상적이겠어요. 예, 예. 좀 설레는데요. 수많은 일출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로맨틱한 일출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잠을 반납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누워서 하루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감동인데요. 제가 평생 언제 이렇게 요트 위에 누워서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고요한 바다, 유유자적 흐르는 듯한 요트는 꽤 운치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풍경에 오랜만에 촬영 삼매경에도 빠져보았지요. 그 사이에 붉은 기운이 고개를 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앉아 계세요 혼자. 네. 어디서 오셨어요? 근처에서 왔어요. 아, 요 근처에서. 네. 어, 요트 투어를 자주 하시나? 저번에 한번 탔는데 저번에? 너무 좋아서. 어 그래요? 네, 새해, 어때요? 요트 새 타니까. 마음으로 또. 요트의 소감, 탄 소감 좀.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아,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이 통영 바다의 매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잔잔한 이 고요함 자체가 좀 다르고 따뜻함이 있어요. 아, 따뜻함이 있다.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구름이 껴가지고 일출이 좀 보일려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는 해봐야겠죠. 네. 아무튼 일출 구경 잘 하시고 네. 반려견과 함께 네. 또 올 새해에도 네. 아주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뵈서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민년 통영에서의 일출을 만났습니다. 늘 새해에 맞는 일출은 가슴 벅찬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이거 오늘 감동입니다. 예, 예. 따끈한 차 한 잔과 함께 일출을 바라보는 이 모습. 선당님 덕분에 아니면 오늘 제가 횡재하네요. 제가 우리 일출에 맞는 예. 멋있는 음악을 음악과 함께 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통영의 바다는 그렇게 하루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통영은 둘러볼수록 계속 머물고 싶어지네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동피랑입니다. 이 피랑이라는 말이 언덕배기, 비탈길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비탈길, 동피랑. 이게 뭐 경상도 사투리 모양이에요. 동피랑이라는 말이. 네.
참 골목길이 정겹지 않습니까? 이런 골목길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옛날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 그 모습이. 이야. 동피랑은 일제강점기 당시 마을 가까이에 있는 통영항과 중앙시장에서 일하던 외지인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더욱 친근한 모습이죠. 사실 철거가 예정돼 있다가 동피랑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동피랑 벽화마을이 탄생했다고 해요. 이 골목길마다 아기자기하고 개성이 있다 보니까 이 통영이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이 탄생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서서 보니까 야 역시 통영이 동양의 나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강구항인데 아 보이는 곳이 산과 바다와 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동피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동포루. 이곳에 서면 모든 근심과 시름을 바람이 안고 가주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고요하면서도 세상의 소리가 안아주는 감성에 취하게 되는 여유로움이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으로 갑니다. 캬, 누가 통영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았나요? 해물짬뽕 납쇼! 와, 이거 나 이런 짬뽕 처음 봤습니다. 옆에는 우리 사장님 나와 계신데 이게 무슨 짬뽕 왜 이래요? 항구의 도시락. 네. 그릇도 배처럼 주문 만들었어요. 아, 항구의 도시락 일부러 배처럼 네. 만들었다 그릇도. 네. 국수는 안 보여 왜? 국수는 밑에 해물을 까면 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야 이거 혼자 먹긴 힘들겠네. 가족들이 오면은 예. 가족 단위로만 먹을 수 있겠어요. 주말에 연인들이 예 연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가족 단위로 오셔가지고 네. 이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한 시간 정도 섰다가 아 이걸 먹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예. 주말에? 예. 야 그래도 저는 평일에 와서 다행이네요. 예, 예. 먹고 갈 수 있게 돼서 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뭐예요 이게 기대가 되는 게 또 뭐예요? 해물 접시 짜장. 예. 여기도 해물이 그냥 싱싱한 해물들이 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어? 자 일단 제가 시식을 예. 해볼 텐데 예. 뭐부터 이 먹는 코스가 있어요? 예예. 뭐부터 먹어야 돼? 여기 해물이 많아가지고 해물을 까다 보면 면이 다 불어갖고 부르니까 빨리 해물을 까가 드시고 아, 해물을 까서 먹어라. 예, 예, 예. 축복받은 바다. 남해안을 입안 가득 채울 수 있는 해물짬뽕. 해산물을 아끼지 않는 통영의 색깔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짜장까지. 그 좋대. 이거 아주 기대 이상해. 매일 들여오는 최상급 해산물과 사골로 만든 기본 육수가 빚어내는 깔끔 담백한 맛의 백짬뽕. 아, 젓가락을 못 놓겠어요. 아, 이거 짜지도 않고 진짜 담백하네. 응? 어르신들 좋아할 것 같아. 흰짬뽕, 백짬뽕이라는 거. 와. 마지막 주자. 바삭바삭한 소리부터 식욕을 올려주는 탕탕 탕수육. 요거 나가야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절로 고개가 끄떡여지는 맛이었어요. 이 식감이 네. 찹쌀? 찹쌀 탕수육. 아주 쫄깃쫄깃. 아주 쫄깃쫄깃. 허당님 예. 이렇게 팔고 이렇게 푸짐하게만 이거 남는 거 없을 거 아니야.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것도 없어도 푸짐하게 드셔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예. 아주 정이 깊으셔. 통영 사람들 인정이 많아요. 인정 많죠? 예. 깊은 짬뽕 국물같이 예. 마음도 아주 깊으셔. 자꾸 나니까 손이 가고 손이 자꾸 손이 가네. 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 맛을 아들이 유지를 해서 이제 대를 이어서 1대1에 3대 4대까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몇 대째야? 2대째 이제 아들이 이제 전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주방에서 여기 주방에 있는 저 친구가 아들인 모양이다. 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주 잘생겼네. 대대손손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잘생긴 아들. 제가 주방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황제마을 반갑습니다. 아주 젊어서 장관 같죠? 네, 아주 총각입니다. 와, 총각이면서 아주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말하는데 이거 대를 이어 물려받을 거라고 그래서 예. 요즘 젊은 친구 중에서 아버지 거 잘 물려받지 않는 사람,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대단하네요. 앞으로 꿈 좀 얘기하세요. 오늘 2022년인데 예. 새해에 꿈, 본인이 꿈 좀 얘기해요. 이연복 그 셰프님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꿈.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런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꿈을 꼭 찾아가서 예. 나중엔 대기만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좋은 꿈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네? 엄마 아빠 항상 잘 모시고 아셨죠? 응.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죠? 응. 엄마 한번 엄마 한번 껴안드려. 엄마 그렇지. 우리 사장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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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음식 하나도 안 남기고 잘 먹을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위까지 맛있게 풀어낸 짬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한 곳으로 손꼽히는 강구안. 활기찬 시장, 고깃배의 움직이 모두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지요. 유난히 산책하기 좋은 길이라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달한 빵 향기가 코를 찔러서 지나가다가 여기 들렸어요. 보니까 네. 통영의 명품이라고 딱 써있네. 네. 평안의 명물 맞습니까? 네. 아, 여기는 모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꿀빵 만드는 집이에요. 네, 꿀빵합니다. 꿀빵. 네. 꿀빵도 종류가 많은데. 오리지널 꿀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꿀빵 네. 어떻게 얼마나 맛있는지 시식을 네. 좀 해봐야겠어요. 네, 그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주세요. 예, 예. 우리가 한 지역을 여행할 때 기념품을 사기 마련이잖아요. 통영은 유난히 지역을 대표하는 맛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무려 40년 동안 통영의 달콤함을 빚어내는 곳이라고 합니다. 통영을 품은 사총사 앞으로! 이게 무슨 빵? 파래빵입니다. 파래? 파래, 바다는 해초. 아, 이 안에 그런 해초가 들어있나요? 예, 껍질은 옥수수고. 네. 예. 이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좋은데? 또! 이거는 우리 집에서 대표적인 꿀빵이죠. 건강한 벌꿀과 고소한 견과류, 속이 꽉 찬 팥과의 알찬 조화, 꿀빵! 맛이 좀 많이 다릅니다. 꿀빵. 네. 앙금도 직접 우리가 합니다. 다 독특해 빵이요. 저 해조류 빵하고 이 빵하고. 바다의 불로초로 통할 만큼 영양 만점. 토시, 빵과 만났다. 톳빵! Even though the world is dark, 다 맛이 다 다양해. 생각하기야. 톳빵. 네. 또 이거. 이거는 유자빵입니다. 유자. 우리 남해는 나는 유자. 아, 예. 반죽을 일주일 동안 숙성해 놓는 거예요. 예. 다시 보세요. 와, 여기도 이렇게 앙금이. 예, 이거. 이것도 유자 향이 나네. 예, 예. 유자입니다. 입안에 향이 확 도는데. 여러분 뭐 누구나 남녀소, 애기들, 어른들 뭐 다들 네.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이 통영이라는 곳이 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여기 40년 동안 하셨으니까. 네, 지금 통영이 요 앞에 지금 강구 안에 정화를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는 전부 공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공원이 되면 완전히 이 애국의 같은 데 바닷가 쪽에서 후식하는 그런 식을 모든 벤치가 나아지고 아, 그렇죠. 그런 배들도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22년 12월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되어가지고 23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기대를 해도 되겠죠? 예, 예. 그럼 많은 관광들이 뭐 밀려오겠는데 뭐 엄청 몰려오겠어요. 밀려올수록 우리 통영에 이 여러 가지 장사하신 분들 더 손님들은 그렇죠. 착각이고 친절해야 네. 되겠지. 그런 사명감을 네. 가져가셔야 네.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꼭 하시는 일이 그 성취가 되시기를 네. 저도 배우 입장으로서 또 네. 고객 입장으로서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항의 도시 통영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파도 소리가 내게는 음악으로 들렸고 그 초록의 바람도 내게는 음악으로 들렸다.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이 통영을 살아간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말입니다. 아, 그의 이야기에 골목을 가득 채우고 이 소리가 또 음으로 또 변했고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 윤희상 기념관의 이준도 팀장입니다. 아 여기 저 우리 윤희상 음악.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어, 또 이 골목에서 만났겠네. 이 골목길은 윤희상 예. 선생님께서 보통 학교 다니실 때 걸어 다니시던 학교 가는 길입니다. 학교 가는 예. 길. 아. 그래서 백화라든지 기타 선생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네. 조성한 골목길입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럼 또 다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느 길로 가시든지. 이제는 윤희상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기념관. 예, 예 가시죠. 윤희상 선생의 작품에 영감이 됐다는 통영의 소리를 따라서 윤희상 기념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무슨 극장 같기도 하고 공원 예. 같기도 하고. 윤희상 기념공원 안에 예. 야외 무대가 있고 아. 실내 무대가 있고 예. 그리고 기념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외 무대. 예, 야외 무대입니다. 아, 야외 무대. 올해가 음악제가 20년 됐어요? 음악제가 2002년에 출발합니다. 2년, 어. 예, 그때는 전속 음악당도 없이 음흠. 아주 소박한 규모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20주년을 맞았을 때는 통영국제음악제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예.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봄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현대음악의 거장 윤희상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윤희상 기념관. 그의 음악 세계를 흥미롭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자기 분신으로 생각한 악기가 첼로입니다. 그래서 첼로 협조곡이라든지 뭐 첼로를 위한 7개의 연습곡 등 첼로를 가장 아꼈다 보시면 됩니다. 예. 특히 첼로 협조곡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전시장에는 뭐를 눈여겨볼 만할까요? 이 전시장은 선생님의 공적인 생애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별로 보시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까 색깔별로? 예. 오렌지색 파트는 음악 생애에 대한 개론. 그리고 개론. 주황색 파트는 39년간 대한민국 생활. 그리고 파란색 파트는 39년간 유럽 생활, 음악적인 업적들. 그리고 앞에 있는 연두색 파트는 선생님 음악 세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은 음악이 무슨 음악이죠? 1980년에 작곡된 건데요. 밤이여 나니어라라는 곡입니다. 밤이여 나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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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계 소설 그 시인 넬리 작서의 시에 예. 윤희상 선생님께서 곡을 붙인 곡 겁니다. 붙이신 거. 와. 일단 나치 시절의 어떤 처참한들을 읊은 시에 선생님께서 곡을 붙이신 겁니다. 예. 윤희상 기념관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꽤 멋들어진 건물이 시선을 끄는데 외관에서부터 아주 이국적인 정취가 풍기는 이곳은 베를린 하우스입니다. 통나무 집 같네요. 독일에 있는 선생님 집을 네. 모델로 저희들이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쪽은 선생님 응접실, 네. 저쪽은 이제 선생님 서재. 서재. 이렇게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네.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이 건물은 지난 2018년부터 음악 도서관이자 전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에서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2층에서는 윤희상 선생의 유품들을 누구나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잘 보존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맞습니다. 후학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억의 현장같이 예. 볼 수 있도록. 귀진 시간 동안 우리 윤희상 선생님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은 기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영은 섬들이 흩뿌려져 있어 어디서 보아도 빛나는 바다 경관을 자랑합니다. 전망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고 싶어 제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아, 예술 아니에요? 그냥 바라만 봐도 얼마나 멋집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힐링이고 이게 휴식이죠. 아, 너무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를 개발해서 통영을 알리고 있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더라고요. 통영에다가 네. 이런 멋진 가게를 내세워 주셨어요. 자, 연구는 아니지만 아기들이 네. 어릴 때 이제 고성에 공룡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애들이 사내애들 두루이다 보니까 1년에 뭐 멀다 하고 계속 이제 오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통영을 안 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통영 오다 보니까 통영 또 먹을 거리라든가 아, 좋죠. 뭐 관광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통영에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좀 이렇게 알아봤죠, 통영 쪽을. 그 통영의 매력을 흠뻑 젖으셨구나. 예, 그렇죠. 매력. 통영... 매력이, 통영 매력이 뭔데? 통영 매력, 흔히 통영을 뭐 섬의 도시, 네. 뭐 수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통영의 매력은 그 투박스러운 이 사람 속에서 그 따뜻한 정 겪어 보면은 아, 따뜻한 정이 있다. 뭐 그 정이 저를 잡더라고요. 예. 그 통영 하면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바다. 매력이 정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바다다. 바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분들의 시선은 모두 바다를 향하더라고요. 윤슬처럼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는 통영 바다입니다. 윤슬이 통영 욕지도 고구마로 만든. 이건 뭐예요? 욕지도에서 나오는 고구마. 아, 욕지도 산이구나. 예, 그러니까 통영 욕지도 거죠. 아, 욕지도 예. 산. 야, 여기 고구마 났대. 고구마. 더 좋네요. 예, 예. 따뜻하니 온기가 그냥 몸으로 쫙 퍼지는데. 예.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사장님의 그림이 그리신 거예요? 아니죠. 제가 그, 뭐 그림 소질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 이 그림은 저희들 지금 이제 개인 초대전을 하고 있는데 뭐. 통영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죠. 그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예. 저 역시 공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가 유난히 반갑더라고요. 이곳은 미술 전시, 음악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간다고 하네요. 앞으로 통영이 좀 많이 발전도 해 나가고 있지만은 예. 어떤 도시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대표님은 생각을 했어요. 문화, 관광, 아. 공존하는 동편랑이라든가 이런 게 뭐 발전 산업화를 목표로 한다면은 다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죠. 또 옛것은 또 보존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보존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영은 통영 나름대로 개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개성을 좀 더 퍼센트를 늘려가지고 오늘 산업화도 필요하겠죠. 사업 번창하시고 하시는 일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여유를 안겨주는 통영 여행이었습니다. 와, 환상이야, 환상. 자, 앞을 바라보면 바다요, 뒤를 바라보면 산이요, 옆을 바라보면 공원인, 그리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즐길 거리가 넉넉한 환타지한 야경을 못 보면 섭섭해할 곳 어딘지 아세요? 예, 문화와 예술의 정취가 아주 넉넉히 녹아있는 곳 경상남도 통영이었습니다. 자, 저는 1박 2일 동안은요,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 제 꿈이 꼭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아마 이 새해에도 꼭 그런 꿈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 좋다. 김춘수 선생에게 시의 뉘앙스가 되어주었던 남쪽 끝 바닷가 마을 통영.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현장과 예술의 정취까지 눈부시게 녹아든 땅, 그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람 속에 실려온 바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통영의 바닷길에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